안녕하세요. 화석박물관장입니다. 오늘은 고생대 대표화석 삼엽충을 소개하려 합니다. 화석이 삼엽충이 두 개가 있는데요.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복제입니다. 이것이 복제입니다. 복제도 이렇게 눈이, 겹눈이 잘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. 저희 박물관에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되라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진품입니다. 눈 보실래요? 눈. 겹눈이 잘 보존된 채로 화석이 됐습니다. 삼엽충은 고생 뒤 왕성하게 번성했던 생물이죠. 오늘날 새우, 가재, 전갈 같은 갑각류, 메뚜기, 잠자리 등의 곤충들처럼 절지동물이죠. 캄브리아기에서 페르미까지 생존했으며 고생대 아주 대표적인 표준 화석입니다.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나타나서 장장 3억 년 동안을 지구에 살았었죠. 일반적으로 종의 평균 수명이 500만 년이라고 하네요. 그런 거 보면 삼엽충은 정말 장수했던 생명체입니다. 고생대 초기에 이미 눈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한 쌍의 겹눈이 잘 발달된 삼엽충을 보고 계십니다.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삼엽충은 그 몸이 중심축부, 양축부 이렇게 이퍼리 엮여서 삼엽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. 삼엽충은 다른 절지동물처럼 탈피에 의해서 성장을 하는데, 그러므로서 허물을 벗고난 후에 남긴 많은 껍질들이 화석으로 보존이 됩니다. 허물을 벗을 때 삼엽충의 마디를 이루고 있던 각 부분들이 쉽게 분리되므로 화석으로 발견되는 삼엽충 중에는 머리, 몸통, 꼬리가 모두 붙어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건참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삼엽충은 머리, 몸통, 꼬리가 잘 보존이 된 상태로 화석이 됐습니다. 상당히 고퀄리티의 삼엽충을 보고 계십니다. 대학 교수님들도 이렇게 완벽한 삼엽충을 소장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. 상품 번호 211번입니다. 인터넷에 화석 이야기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나름대로 잘 설명을 별도로 해놓았습니다. 네, 오늘은 고생대 대표화석 고퀄리티의 삼엽충을 소개를 했습니다. 자, 다음 상품에서 뵙겠습니다.